4자 모양, 지금 4자 모양이잖아요, 이게 예, 4. 그쵸. 예. 이렇게 했을 때그 운동 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이쪽, 네. 뒤쪽에 있는 그런 근육을 더 스트레칭 하느냐, 하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 반대편 네. 쪽이고요. 이 반대편 쪽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고 구부렸을 때는 네. 이 엉덩이, 대둔근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만 스트레칭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벌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근육들, 골반을 옆으로 돌리는 근육들, 이런 그렇죠. 걸 같이 스트레칭 할 오. 수가 아, 있습니다. 이거 평상시 하지 않았던 그 예. 동작이어서 그런지요. 평상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그 다리를 이렇게 네. 사자로 안 만들고, 똑바로 구부릴 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구부릴 예, 때 이렇게 하고요. 구부릴 때 하고, 이렇게 해서 구부릴 때 하고, 좀 이제 틀리네요. 다릅니다. 예, 네, 늘리는 틀리네요. 오, 근육이요.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동작을 그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해보는데 정확하게 이 사자를 만들어서 최대한 내 가슴 쪽으로 당기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작을 할때 허리나 엉덩이 쪽에 어떤 증상이 오면 아, 내가 이런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이, 그, 골반 근육들 중에서 이제 골반 바깥으로 돌리는 이상근 그런 근육이 있습니다. 좀 네.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런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래 앉았을 때좀 불편할 수가 있고요. 앉았다 일어나서 네. 좀 움직이라 그럴 때 많이 네. 불편합니다. 오히려 좀 걸어 다니면 괜찮은데요. 어허. 그런데 이상 있는 분들은 이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쵸. 가끔씩 보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 보면,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제대로 못 일어나고, 이러고 좀 멈칫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인가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엉덩이, 네. 골반이 아프다 하는 분들은 이런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죠. 셋, 넷, 다섯. 오, 야, 근데 아침에 했는데, 저 엉덩이 바로 밑에 부분인데요. 이 바깥쪽이죠? 바깥쪽 이쪽 네, 예. 부분이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니어분들과 다시 함께 그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시간을 갖고 조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버티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아, 좋습니다. 예.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예. 굉장히 유연한 해석이 잘 하시는데요. 예. 그런데요, 저는 왼발, 오른발 길이가 짝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지 이 운동을 할 때도 오른쪽은 제법 잘 드는데 왼쪽은 조금 힘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실 때 이쪽이 예. 이제 조금 늘어나는 느낌이 예, 다르시다는 달라요. 얘기시죠? 그래서 이것도 교정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대로 괜찮은 건지. 좌우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조금 더그잘안 되는 부위를 네. 좀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죠. 네. 지금은 뭐, 괜찮아요? 예, 네. 아주 유연성은 좋으시고요. 이게 좌우에 늘어난 느낌이 좀 다르다 그러면 네. 잘안 되는 쪽을 좀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성분이어서 더좀 유연성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예. 남자분들은 조금 아마 네. 앉는 자세 이런 것과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좀 뻣뻣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예, 지금처럼 쭉 늘리면서 이쪽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있죠. 예, 그쪽이 늘어나고 이쪽 그 엉덩이 쪽이 그 아프고 시원한 느낌이 있죠. 뭐그 그렇죠. 느낌이 바로 오는데요. 그거를 하시고 나서 동작을 풀리시면 바로 이제 그런 당기거나 약간의 통증 이런 게 없어지면 괜찮은데요. 쭉 저린 느낌이 발끝까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신경이 좀 허리에서 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좀 조심을 하셔야 예.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쭉 늘리고 이쪽 다리에 엉덩이 근육이 늘어난 그런 느낌 갖고 허리 하시면. 쪽도 약간 좀 느낌이 있는데요. 허리 그렇죠. 예, 쪽.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구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등 뒤쪽도 이렇게 늘어난 느낌이 있지만 집중적으로는 골반에 엉덩이 네, 근육이 엉덩이. 어떤지 그런 느낌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처럼 쭉 당기시고 뒤가 당겨야 되는 이쪽 다리가요? 그렇죠. 예, 여기 하고 네. 운동은 이 반대쪽 왼쪽 골반 쪽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쪽이 이렇게 늘어난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여기서 보면 이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선생님, 엉덩이 이럴 때 근육이. 호흡은 어떻게 되는 아, 거예요? 호흡은 예. 쭉 이렇게 하시면서 내쉬시고요. 바로 반대로 가면서 이제 들이쉬면 됩니다. 예. 천천히 쭉 내쉬면서 쭉 스트레칭을 하고
원 상태로 가면서 다시 들이쉬고 교대로 하시면서 이제 하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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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저 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저 그 일은 아시죠 이제 우리 저 여성분들은 조금 유연성도 좋고 굉장히 편안하게 잘하는데 제 뒤에 있는 우리 손한돕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소리를 내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소리가 좀 많이 들렸을 겁니다. 좀 뻣뻣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골반의 모양은 남자하고는 다르고요. 네. 앉아 있을 때 여자분들 이렇게 다리를 갖다 이렇게 네, 하고 네. 앉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지금 운동을 하는 그런 근육이 네. 잘 늘어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그 양반다리라고 하죠. 네. 이런 상태로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그 근육이 짧아져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같은 운동을 할 때 네. 늘어났는데 이제 더 불편하니까 네. 그런 소리를 내게 되죠. 알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요 일어나서 이 운동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 침대에서 바로 하고 싶은데 네. 딱딱한 곳에서 할 때 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 침대에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아 그래요. 뭐 이런 마루 바닥에서 하셔도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등이나 이런 데가 아플 수가 있고 눌릴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쿠션이 있는 지금 같은 매트를 깐다든지 아. 침대에서 네네.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방바닥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 조금 쿠션 있는 걸 좀 깔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죠. 왜냐면 네. 특히 눕는 거기 때문에. 네.